등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가슴 운동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두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삼두 운동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당기기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밀기 운동만 계속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균형 및 통증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밀면 당겨라, 당기면 밀라, 또는 밀기 당기기 루틴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하체 운동은 어떻게 루틴이 구성될까요? 아니, 우리가 주로 하는 하체 운동을 한번 살펴보죠. 스쿼트? 밀기죠. 데드리프트? 밀기죠. 레그프레스? 밀기죠. 헥스쿼트? 밀기죠. 불수스? 밀기죠.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뭐 교정, 기능, 재활 관련 전문가분들이 이 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막으려 애쓸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제가 말할 것은 인간의 움직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근육이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훈련조차 할 줄 모르는 근육이고 그래서 영업비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거든요. 장요근입니다. 장요근, 뭐 어쩌면 들어봤거나 마사지 해봤거나 스트레칭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 근육이 인간에게 왜 진짜로 존재하고 왜 훈련을 해야 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린 늘 골반의 통증 및 불균형 그리고 허리의 통증을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장요근은 본디 대요근과 장골근을 합쳐서 이야기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분류가 의미가 없어서 그냥 전 장요근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거고 사실 제가 말하는 장요근은 대요근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근육의 생김새부터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장요근은 우리의 허리라고 부르는 이 요추 상단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지나 허벅지 뼈 안쪽에 부착이 됩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허리뼈가 이렇게 몸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몸통에 달린 팔이 장요근이에요. 근데 이 팔이 몽둥이 두 개를 잡고 있는데 이게 허벅지 뼈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팔을 들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허벅지 뼈가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요근의 기능은 허벅지 뼈를 위로 들어올려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고관절 굴곡이라고 말하고 하체 운동에서는 당기기에 해당이 되겠죠.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당기기 동작에서 대퇴직근과 봉공근이라는 근육이 사용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이 근육들은 다리가 90도까지 들리는 데 사용이 되고 그 이상을 당길 때는 장요근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척추 뒤쪽에 붙어 있는 섬유와 척추 앞쪽에 붙어 있는 섬유로 나뉘게 돼요. 흔히 장요근이 타이트하면 전방경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척추 뒤쪽에 있는 섬유가 타이트해져서 허리를 꺾게 되면서 전방경사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척추 앞쪽에 붙어 있는 섬유가 타이트해지면요, 허리를 말게 되는 후방경사를 유발합니다. 너무 어렵게 들리겠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이 장요근이라는 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골반 경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의 허리까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장요근이 한쪽만 타이트해진다면 한쪽 골반을 끌어올리게 될 거고 한쪽 골반이 올라와 있거나 내려가 있게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척추 측만증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장요근에 관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를 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아, 근데 근육이 늘어나는 원리 및 스트레칭법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전에 아주 상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운동만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장요근 마사지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는 마사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진짜 많은 신경이 지나고 있어서 잘못 누르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진짜 전문가가 아닌 웬만한 마사지는 절대 받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중에 장요근 마사지 도구 같은 게 나와 있긴 해요.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주고 싶으면 진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안쪽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경로 중에서 눌렀을 때 좀 많이 아픈 곳을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십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 앞으로 지나가는 신경의 손상이 일어나면서 허벅지 감각이 약간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장요근 스트레칭 하라고 하면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카우치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소파나 의자나 뭐 벽이나 뭐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발을 이렇게 뒤로 놓고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부터 연결해서 쭉 몸 전체를 이렇게 펴주는 거를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편하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장요근이 타이트하거나 약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안 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펴는 걸
허리를 펴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으면서 펴려고 해서 여기를 팽팽하게 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면 다리를 좀 더 앞으로 두면 둘수록 쉬워지고요. 진짜 효과적인 스트레칭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자친구나 뭐 누가 있으면 발을 잡아달라고 하면 되고요. 뭐 어디든 발을 딱 고정시켜요. 그리고 이 발은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90도가 되면 가장 좀 이상적인 스트레칭 효과가 나긴 하거든요. 일단 90도로 맞춰놓고 한번 처음에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안아요. 여기 힘만으로 버텨야 되겠죠. 여기 힘만으로 버티면서 쭉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돼요. 내가 내려갈 수 없는 만큼 내려가려고 하면 아마 허리가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쭉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지금 늘어나는 그 근육을 수축시킨다는 생각으로 쭉 올려주시고요. 다시 또 천천히 버티면서 이 근육을 늘려주는 거죠. 쭉 그래서 신장성 수축을 걸어서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 내가 가볍게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복근을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복근을 최대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허벅지 앞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장요근 자극이 잘 됐다 하면 어디? 아, 장요근 자극이 잘 됐다를 사실 다이렉트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약간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잘 됐다라고 평가하면 되고요. 이게 사실 막 장요근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늘려주거나 드라마틱하게 강화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깨워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드라마틱하게 한번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90도 이상부터 들 때 이 장요근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복근 운동을 제대로 열심히 평상시 하셨다면 장요근이 좀 강화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복근 운동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벤치에 누웠다면 벤치 머리끝을 잡고 땅바닥에 누웠다면 뭐 아무거나 머리 뒤에 잡아보세요. 이걸 안 잡으면 더 버전이 어려워지는데 일단 다리를 그냥 90도로 만들어놔요. 내 몸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올 때 힘 풀지 말고 천천히. 물론 이건 복근하고 장요근이 같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버스 크런치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리버스 크런치. 쭉. 도구 없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드린 거고 풀업바에 매달려서 행잉 레그 레이즈 같은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버전의 운동들을 보여드릴게요. 힙밴드라고 하는 얇은 고무밴드 있죠. 발에 양발에 끼고 왼발을 고정시키고 오른발을 몸쪽으로 쭉 끌어옵니다. 내려가고 쭉. 근데 이게 왜 누워서 하는 게 좀 더 좋냐면 우리가 고관절 굴곡은 이 척추가 중립인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 올리는 걸 고관절 굴곡이라고 하고 아까 복근 운동은 사실 골반이 뒤로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건 순수한 고관절 굴곡이라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버전의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좀 쉬워서 잘 안 하고 저는 진짜 어떤 어려운 운동을 하냐면 캐틀벨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을 다 고정시켜 놔야 돼요. 허리를 쓰지 않게 그냥 잘 고정시켜 놓고 몸통을 다 일자로 만들어 놓고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들기, 들기, 들기. 그냥 내려올 때 확 떨어뜨리지 말고 최대한 버티면서, 버티면서. 이게 가벼워지면 다음 무게로 올라가면 되고 또 올라가면 되고 올라가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버전을 가장 좋아하고 이 버전이 장요근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인간에게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장요근은 이 척추의 안정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추를 잡아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걷거나 뛸 때 장요근은 하체의 진자 운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효율적으로 걷거나 뛰게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잘 움직이지 않는 좌식생활, 보이는 근육만 중요시하는 문화 등등으로 우리는 이 장요근의 중요성 및 기능을 잃어버렸고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이것만 해라. 천하신다면. 아, 사실 걷기와 달리기가 장요근 운동이긴 하거든요. 걷거나 달릴 때 이 장요근이 몸통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다리를 이렇게 진짜 운동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걷기랑 달리기만 잘했어도 이 장요근에 문제가 안 생겼는데 우리는 걷기나 달리기를 안 하고 늘 앉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기껏 하는 게 다 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기는 능력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죠. 걷기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걷거나 달리는데 허리나 골반이 아프다? 그럼 사실 장요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허리나 골반으로 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골반을 뛰긴 해야 되죠. 어쨌든 아무튼 뭔가 내가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거나 해서 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분들이라면 장애구 운동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99%는 다 장애구 운동 해야 됩니다.